자리에 앉자마자 할머니가 꺼내든 건 다름 아닌 휴대전화. 사진 하나를 유심히 보는데요. 우리 손녀가 많이 아파요. 24살인데 이쁘게 생겼어. 애가 많이 아프다 보니까 한 푼이라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얼마나 모아질지 몰라도 뭐 한 푼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휴식도 잠시, 뻣뻣하게 굳은 다리로 다시 일을 나서는 할머니. 70이 넘은 나이에 거리 곳곳을 돌며 파지를 줍는 일이 사실 고되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녀 혜지. 혜지를 위해서라면 여유조차 부릴 수 없습니다. 할머니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다시 길을 나섭니다.